네, 여러분들은 지금 두비즈와 함께하는 배터리 품질 관리 온라인 컨퍼런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실시간 질문과 설문응답 잊지 마시고요. 예, 오후 세 번째 주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를 위한 머신 비전 및 딥러닝 기술이라는 주제를 살펴볼 텐데요. 코그넥스 김주혁 차장님과 함께 관련 주제에 한번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그넥스 코리아 김주혁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코그넥스 코리아에서 기술팀 엔지니어로서 배터리 관련 딥러닝 포함해서 모든 비전 관련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머신 비전과 딥러닝을 배터리 제조업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소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핫한 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투자도 많고, 투자가 많다는 건 이제 후방 산업에 영향을 그만큼 많이 또 미친다라는 거고, 머신 비전이나 계측이나 측정이나 이런 검사 쪽이 이제 후방 산업인 거죠, 결국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니즈도 상당히 많을 텐데, 최근에 이런 배터리 산업에서 이제 요구하는 이런 품질 검사나 이제 비전 쪽에 요구하는 뭐더 특별한 뭐 니즈가 좀 있습니까? 우선 배터리 검사하고 다른 산업군하고 가장 많이 다른 점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반사되는 재질이어서 사람들이 검사를 할 때도 다각도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즉,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영상을 획득할 필요가 있고, 딥러닝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쉬운 방식으로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고난이도인 거죠. 맞습니다. 고난이도이기도 하고, 굉장히 배터리 제조 공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각각에서 얻어진 데이터 결과들을 한꺼번에 수집하고 관리하는, 분석하는 기술까지 필요하다라고 네. 보입니다. 이러한 이제 복잡한 이제 고객 니즈가 있는데, 거기에 차별화된 코그넥스의 전략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통합해서 이제 제공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회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니즈,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데, 과학기술, 그리고 그 과학기술을 통해서 얻은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한 알고리즘, AI 알고리즘 기술, 그리고 안정적으로 구동을 하기 위한 플랫폼 기술, 마지막으로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얻어진 데이터들을 분석, 관리하기 위한 스케일러빌리티 기술 정도로 뽑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경쟁사를 비해서 월등하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 제조를 위한 머신 비전 및 딥러닝 기술이라는 주제 발표를 가져오셨는데, 이번 주제 발표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을 대신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기술력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점하셔서 적용하실 수 있다면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배터리 생산에 더더욱 높은 기여를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코그넥스 코리아의 김주혁 차장님 주제 발표 한번 듣고 와서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제 발표 시작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아직도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머신 비전 검사가 얼마나 중요할지, 과연 필요할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계시고, 그래, 필요한 건 알겠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가? 다른 공정들만큼이나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이번 세션을 통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고 다른 산업군과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는 배터리 제조 공정을 굉장히 단순화한 슬라이드입니다. 슬러리를 믹싱해서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전극 공정을 거쳐서 이제 노칭을 하고 어셈블리를 통해서 전해질을 주입하는 일종의 배터리 형태를 갖추는 조립 공정, 그리고 배터리를 충방전을 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화성 공정, 마지막으로 모듈화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모델에 맞게끔 모듈화를 시키는 팩 공정, 크게 네 가지 공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공정들을 봤을 때 딱히 검사 항목으로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 테스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화성 공정에 이 부분은 전압과 저항 검사와 관련된 일종의 정기 검사 항목이지 따로 비정 검사 항목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는 비정 검사가 필요가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술이 탑재된 각각의 공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공정에서 비정 검사와 ID 리딩이라는 두 가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거의 모든 공정에서 매 공정마다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목적한 바대로 제품이 제대로 생산이 되었는지 진행이 되었는지 즉 양불 판정이 필요할 거고요. 또한 어떤 제품이 불량인지 불량률은 어떤지 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등 트레이싱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 소개를 빼뜨렸는데요. 저희 회사는 2만 5천 고객사를 대상으로 지난 40여 년 이상 동안 머신 비전 기술을 제공을 해서 21년 기준 10억 불의 레버뉴를 얻은 회사고요. 글로벌리 20여 개국의 오피스를 가지고 있고 400개 이상의 채널 파트너를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의 어려운 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저는 꼽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품질이 안전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불량이 있더라도 화면에 일종의 데드 픽셀이 나타난다거나 그런 정도의 불량이겠지만 혹은 자동차 업계에서의 뭐 도장 품질 검사가 잘못된다라고 하더라도 품질이 저하된다라고 하더라도 위적으로 불편함을 주긴 하겠지만 그것이 생명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배터리는 다르죠. 품질이 안 좋은 배터리가 실리게 되면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품질과 안전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용입니다. 배터리 제조사 하면 생각하는 회사들이 국내에서도 뭐 국내 3사를 포함해서 여러 회사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경쟁사들은 대부분 중국에 있습니다. 전기차 가격의 대부분을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격들을 줄여야 되는 니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다른 업체들보다도 심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은 수율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율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배터리 제조 공정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당 수십 미터를 이동하는 라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공정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죠. 마지막으로 앞서 제조 공정에 대해서 간략히 도식화를 보여드렸지만 거기서 보셔서 아신 것처럼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 말은 어떤 공정이 더 추가될지도 뭐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변경되어야 할지 각각의 변경되고 추가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크게 네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런 네 가지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 코그넥스에서는 최고의 솔루션으로 배터리 제조 공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라는 미션 하에 네 가지 기술 조명 기술, AI 기술, 플랫폼 기술,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으로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오늘 한 네 가지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광학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머신 비전 개발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미지의 품질입니다. 좋은 이미지가 얻어지면 검사는 단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조명, 즉 광학계를 뽑고요. 좋은 이미지를 획득을 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검출하는지, 검출할지,
즉 딥러닝 알고리즘이 그와 연계되어서 완벽하게 통합된 기능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획득을 했고 좋은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검사는 굉장히 잘 되겠지만 만약에 플랫폼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어떨까요? 라인이 멈출 수도 있고 오히려 검사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즉 안정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각각의 설비에서 나온 결과들을 그 설비에서만 사용하게 된다면 전반적인 그림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각각의 설비, 즉 디바이스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취합, 분석하고 매니징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도록 스케일러빌리티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트레비스타라고 하는 조명입니다. 배터리 제조 업계는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0에서 70kHz의 획득 속도 그리고 수미크론 수준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광학기고요. 딥러닝과의 완벽한 통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트레비스타라는 조명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트레비스타 조명이고요. 위에서는 카메라와 렌즈가 조명과 함께 결합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라인 스캔 카메라와 에어리어 스캔 카메라 두 종류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모든 종류의 배터리 타입, 예를 들어 파우치형 배터리,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거기에 더해 각형 배터리까지 모든 종류의 배터리 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조 공정에 가보시면 작업자분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영상을 확인을 하고 제품을 확인하라고 불량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맞추기 위해서 노멀 X, 인텐시티뿐만 아니라 노멀 X, 노멀 Y, 거기에 뎁스 이미지까지 생성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영상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성된 영상을 가지고 딥러닝에 적용을 해서 하나의 영상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진행을 하면 나머지 영상에도 같이 레이블링이 되는, 그래서 멀티 채널을 이용을 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퀵빌드 비전 프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미지를 취득하고 프로세싱하는데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배터리 표면은 굉장히 난반사가 심하고 불량을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2D 카메라에서는 이 제품에 어디에 불량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영상을 취득하자.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영상을 취득하고 그 영상을 합성해서 새로운 네 종류의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노멀 X, 노멀 Y, 인텐시티, 거기에 뎁스까지. 이렇게 얻어진 영상들을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를 해줘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딥러닝 솔루션도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EV 배터리 검사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우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딥러닝을 이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반면에 굉장히 단순한 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A형 모델, B형 모델을 구분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단순한 검사도 있는데 거기에 딥러닝을 적용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엣지러닝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엣지라는 말처럼 현장 그 안에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여기 보이는 이 디바이스 안에서 학습을 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딥러닝처럼 수십, 수백 장, 수천 장의 이미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10장, 20장가량의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검사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은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엣지 러닝 검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딥러닝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보면은 측정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부분에서 조금 약하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해서 제너럴한 결과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정밀도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 그건 또 아니죠. 두 개를 결합하면 어떨까요? 딥러닝의 제너럴한 솔루션과 룰 베이스의 더욱더 정교하고 정확한 솔루션 두 개를 결합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완벽한 위치 파악, 그리고 엣지 추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딥러닝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정인데요. 크게 네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레이블링.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휴먼 에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계고요. 레이블링을 진행하고 난 뒤에는 학습을 해야 되겠죠. 수십 시간에 걸쳐서 학습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라인에 적용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적용된 것을 구동하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원하는 성능을 못 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저희 코그넥스에서는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모델 성능 부족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레이블링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장가량의 이미지를 학습을 했어요. 했는데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일부 이미지들의 양품이라고 되어야 할 이미지들의 NG라고 레이블링을 해줬고 NG 이미지들의 양품이라고 레이블링을 해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장의 이미지를 다시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PC에서 컴퓨터가 알아서 이런 것들 위주로 확인을 해봐라고 알려준다면 그 시간은 어마무시하게 줄수 있지 않을까요? 레이블 체커라는 기능을 그래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이블 체커를 이용을 하시면 각각의 이미지들, 레이블링된 이미지들에 대해서 이 레이블링의 품질 스코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게 되고 그 스코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점수가 낮은 뭐 수백 장 정도의 이미지만 확인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레이블링을 진행을 하고 두 번째 단계는 학습 단계인데요. 딥러닝을 전공한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파라미터를 바꾸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습을 한 뒤에 그 결과가 과연 최적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여러 번의 망을 학습해보고 그중에 가장 결과가 좋은 망을 선택하곤 하는데요.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퇴근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조합들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고 최적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줘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개발 공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파라미터 오토튠이라는 기술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실행을 해놓고 학습을 돌려놓고 수시간 뒤에 확인을 하고 원하는 결과가 아니네 해서 다시 하고 하는 작업이 아니라 한번 실행시켜 보면은 여러 조합을 통해서 결과를 획득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망을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학습을 하고 난 뒤에는 라인에 적용을 해야 될 텐데요. 첫 번째 라인에서 적용을 했더니 성능이 굉장히 좋았어요. 99%, 98% 내가 원하는 성능이 나왔고, 그래서 두 번째 라인으로 확산 전개를 해보자 라고 해서 적용을 해봤더니, 첫 번째 라인만큼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환경도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카메라 앵글이 달라진다든가, 높이가 달라진다든가, 밝기가 달라진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첫 번째 라인에서의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부터 수천 장의 이미지를 획득을 하고, 획득된 이미지를 레이블링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일부 100여장 정도의 이미지만을 추가 학습시켜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두 번째 라인에 적용하는 적용 속도를 훨씬 더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라인 듀플리케이션이라는, 라인 어댑테이션이라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이미지가 획득되기 전까지 약 50에서 100장 정도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첫 번째 라인에서 학습한 망의 추가 학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뭘까요? 성능은 유지하되 좀 더 빠른 속도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TensorRT라는 기술과 배치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적게는 30%, 많게는 400%까지의 속도 개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 그리고 좋은 알고리즘을 적용했다고 해도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불안정한 플랫폼에서는 버그 등으로 인해서 비정상 동작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검증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통일되지 않은 플랫폼을 사용하시게 되면 뭐 하나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 레드 조명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린 조명이 더 낫겠어 라고 할 때마다 새로운 조명을 제작하고 브라켓을 제작하고 그것들을 결합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통합 플랫폼으로 쉽고 유연한 구성이 가능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딥러닝 기술은 매일매일 개발이 되고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나올 때마다 새로 구성하실 건가요? 아니죠.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신기술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 획득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검사를 진행했을 때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매 공정마다 어떤 제품이 지나가고 양불 상황은 어떤지 컨트롤 센터에서 데이터 수집 및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엣지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데이터 수집부터 관리, 분석, 그리고 메타데이터 통합까지 한 번에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제조 공정에는 수많은 라인과 설비가 있어서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비 간의 일관성 유지도 필요할 거고요. 중앙에서 설비를 구동하고 최적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엣지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표와 차트 등 비주얼화된 자료로 데이터 확인 그리고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코그넥스가 지향하는 솔루션은 사용하기 쉽고 생산 전반에 확장 가능한 패키지 솔루션입니다. 이를 통해서 적은 양의 시간으로도 셋업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어플리케이션 특화된 디자인으로 원하시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미리 구성된 패키지 상품이기 때문에 이미 생산에 적용될 준비가 되어 있는 제품이라는 뜻이죠. 그 예로 몇 가지 솔루션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 예로는 셀 표면 검사입니다. 셀 표면은 여러 가지의 형태의 텍스처들로 인해서 불량이 시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트레비스타라는 조명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미지를 찍고 합성해서 디펙이 가장 잘 보이는 영상을 취득을 하고 취득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완벽하게 통합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불량을 검출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레비스타는 이미지 일반 2D 이미지만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3D 이미지도 생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분량의 깊이와 크기 등에 대한 결과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예로는 앞서와 비슷하지만 전극 코팅 검사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트레비스타라는 조명 기술과 AI 딥러닝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극 코팅 공정에서는 분량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크레이터, 홀, 버블, 같은 버블이다 하더라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룰베이스로는 검사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불량 검사를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고요. 빠른 프로세싱 타임을 제공을 해서 TensorRT와 배치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고속 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lignment는 모든 설비, 검사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 중에서도 스태킹 공정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얼라인된 상태로 적층이 되어야지 안전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 코그넥스에서는 두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얼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스마트 툴이라는 걸 이용해서 잘 보이지 않는 엣지, 왜냐하면 배터리 표면은 굉장히 샤이니하고 난만사가 심한 재질이기 때문에 정확한 엣지를 추출하기 어려운데, 그럴 때 스마트 툴을 이용을 해서 정확한 엣지를 추출하고 그로 인해 완벽한 온라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셀 라인에서는 마킹 과정, 즉 아이디 각각에 대해서 마킹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반사도 심하고 평평하지 않은 표면 탓에 마킹 품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모듈 라인과 팩 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메탈 재질의 표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컨트라스트도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고속으로 아이디를 리딩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더 높은 리딩률을 제공하는 기술, 다양하고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기술, 거기에 더불어 아이디 각각에 대한 결과들을 수집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레이스빌리티 솔루션도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완벽하게 추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산된 셀이 과연 어떤 모듈에 들어갔는지, 어떤 팩에 들어갔는지 완벽하게 추적을 해야 최종 단계인 팩 단계에서 어떤 분량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어디서 문제가 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트레이스빌리티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것들을 임베디드 솔루션으로 바꾼다면은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즉 라인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훨씬 적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임베디드 솔루션도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엣지에서 실행뿐만 아니라 학습까지 가능한 검사 기술을 탑재하고 있고요. 별도의 코딩 없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다양한 유연한 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안정적이고 좋은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해도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즉 프로세싱 타임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PC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이는 차세대 엠베디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D, 딥러닝 뿐만 아니라 3D에서도 마찬가지로 엠베디드 된 솔루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카메라, 3D 카메라인데요. 3D 카메라를 통해서 수마이크로에서 수백 마이크로 수준의 이미지들을, 3D 이미지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게 AI 기술을, 엣지러닝이라고 하는 AI 기술을 적용하실 수도 있고, 일반적인 룰베이스, 비전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고 어떤 분량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스마트 카메라를 이용하는 장점인 매우 쉬운 사용, 앞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따로 코딩이 필요 없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검사 기능을 구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의 중요한 기술들, 광학 기술, 그 아름답게 얻어진 이미지들을 처리하기 위한 AI 기술, 획득된 이미지들을 처리하고 그것들을 안정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플랫폼 기술, 마지막으로 전체 관리를 하기 위한 스케일러빌리티 기술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적용을 하셔서 좀 더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배터리 개발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그니스 코리아의 김주혁 차장님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 배터리 약간 이제 생산 프로세스가 이제 전극 조립, 뭐 화성 팩 공정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끝에 이제 끄트머리에 이제 세 개의 솔루션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세 개 솔루션 외에도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죠. 맞습니다. 굉장히 네. 많은 솔루션들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지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솔루션들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린 겁니다. 네. 그 솔루션들 다시 한번 뭐 세 가지 말씀해 주시면. 네. 네. 각각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것들의 원리를, 이유와 네네.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것과 가장 유사하게 검사를 하자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영상을 획득을 해서 영상 분량이 가장 잘 보이는 각도에서 영상을 획득을 하고, 그렇게 획득된 영상을 최적화된 AI 기술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 알고리즘이 첫 번째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뎁스까지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면 현재 이 분량이 진짜 분량인지 가짜 분량인지 확인하는데도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그런 솔루션들을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로 들었던 세 번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셀들이 어디서 분량이 발생했는지, 예를 들면 초반에 셀 단계에서 분량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팩에 들어갔는데까지 몰랐다면은 팩에는 수백 개의 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팩 자체를 전체를 폐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트레이스빌리티 솔루션이 중요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면서 이제 그 트레비스타라고 네. 광학 제품 조명이잖아요. 조명을 코그닉스가 조명을 개발한다고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잘못 봤다 그랬어요. 조명도 개발한 겁니까? 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독일에서 이미 개발을 해놓은 업체를 저희가 인수합병해서 저희 회사로 네, 추가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제품은 올해부터 이제 정식 코그넥스의 이름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제품들이 맞습니다. 조명 제품들이 나오겠네요. 김주혁 차장님께서 쭉 설명한 걸 들어봤는데 아까 이제 서두에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배터리 업계에서 뭐 비전이 왜 필요해, 검사가 왜 필요해, 이런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하네요.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안전인 것 같아요. 예,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품질이 좋아야 되는 거죠. 예, 안전을 위해서라도 품질 검사는 필수적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예, 오늘 쭉 발표를 쭉 해주셨는데 아,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다, 혹은 이 부분은 좀 더 뭐 덧붙이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발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광학 기술과 AI 기술, 플랫폼 기술,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 기술. 여러분들께서는 이 발표 하나만 보고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든지 저희가 수원에도 서울에도 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가 필요해 보인다 싶으시면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좋은 결과,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코그닉스 코리아의 김주혁 차장님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제조를 위한 머신 비전 및 딥러닝 기술이라는 주제 발표 살펴봤습니다. 오늘 차장님 오늘 주제 발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